다음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보겠습니다. 먼저 부산일보부터 만나보시죠. 이 PK 미래에 짊어진 40명, 지역 경제부터 살려야라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올라와 있습니다. PK 유권자들은 이번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에 7곳, 미래통합당에 33곳을 허락했다고 전했는데요.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를 끼면서도 부산에서 선거인의 67.7%인 200만 1,838명이 투표했는데, 당선인들은 그만큼 PK 경제와 민생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다음 기사입니다. 오는 19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를 앞두고 방역당국이 2차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그 시기와 내용 등을 논의했다는 내용인데요. 하지만 지난 9일 경북 예천에서 일가족을 시작으로 일주일 동안 31명이 확진되는 등 지역사회 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방역당국은 지금은 경계를 늦출 때가 아니라는 입장입니다. 최근 총선과 부활절 등 여러 행사가 있었기 때문에 향후 1, 2주 동안은 신중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습니다.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. 이번 4.15 총선에서 민주당이 180석, 미래통합당이 103석을 얻어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게 가능해졌다고 전했는데요.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재정 운영이나 각종 경제제도 개선 등 정부 정책 수단이 더 과감해질 가능성이 있고, 공수처 설치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도 속도가 붙을 걸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. 문 대통령은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해 국민의 선택에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. 오늘 마지막 기사입니다.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긴급 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사용될 2차 추가 경정 예산을 7조 6천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는 내용입니다. 여당은 3월 임시국회에서 2차 추경안을 처리해 다음 달초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인데요. 소득 하위 70% 가구를 대상으로 1인 가구 40만 원, 2인 가구 60만 원등 가구원 수별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게 골자라고 전했습니다.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.